마운틴뷰의 한식 행사가 31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타코마 마운틴뷰 메모리얼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약 1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마이클 이 한국인 담당의 첫 인사로 시작됐으며 이어서 데이빗 스윗 국장이 마운틴뷰가 한국인들을 위해 정성 들여 마련한 행사를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어서 샛별문화원 최지연 원장의 문화생들이 가야금 연주, 장고춤, 부채춤, 사물놀이 등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점심 식사 후 투어가 있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문의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자식과 자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죽고 싶은 기분이 드는데 또 이렇게 날씨 좋고 꽃을 보니까 살고 싶고 왜 이렇게 벌써 늙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위치가 좋아서 좋고 뭐 대접을 잘 해주니까 배불리 먹고 박수 치고 아주 그 사람들 노는 게 귀국이시 잘 놀더라고. 고마웠어요. 이렇게 공짜로 밥 주고 구경시켜줘서 고맙더라고. 그 아까 내 말하듯이 낙골 땅엔 좀 답답할 것 같고 땅에다 전 땅에 묻으면 오고 가는 바람이 시원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내가 이 집에서 얼마 정도 할인이 되냐 세일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 해놓고 가려고 왔지. 하나 미리 해놓으면 내가 죽으면 거기다 갖다 묻으면 너만 놓으면 되잖아.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허라면은 하나 사놓고 갈까 그런 생각도 있어.